홍칠 원주각과 중심각의 크기. 야, 새로운 게 나왔네, 원주각. 야, 원주각이 뭐냐? 가로일 원주각. 원 5에서 호 AB를 제외한 원 위에 한 점을 필요할 때각 APB를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호 AB가 있다고. 호 AB가 있는데 점피를 찍어. 근데 AB 말고 호 AB 말고 딴 쪽에다 찍어. 아무데나. 딱 찍잖아. 그러면은 이제 원 둘레 원 위에다 하나 찍는 거야. 그럼 이게 원주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P가 그원 위에 점이야. 그러니까 원주각이 되는 거야. 원주각. 원주. 원주는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하거든. 이제 원주각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P는 이제 원 위에 점이니까 원주각이고 O는 원의 중심이잖아. 그래서 중심각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호가 중요해. 호. 호 AB. 그러니까 호 AB에서 원주 위에 점 원주각, 중심 위에 점 중심각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원주각과 중심각의 크기. 한 원에서 한 호에 대한 이게 이제 이거 중요해. 호가 똑같아야 돼. 똑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그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얼마다? 2분의 1. 이 단원의 핵심은 요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각 AP는 2분의 1 AOP다. 그래서 이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이라는 게 중요해.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이다. 그다음에 이 원주각과 중심각 요 단원에서는 호를 찾아야 돼. 호. 호를 찾아야 된다. 호를 호가 어디에 어느 호인지. 이게 핵심이야. 문제 풀 때. 문제 보자. 23번 다음 그림의 원 5에서 각 x의 크기 구하라. 야, 이게 각의 이게 x는 뭐냐 도대체? 요 p의 원주각이네. p가 원에 둘레 찍혔잖아, 원주각. 그 원주각이니까 중요한 거는 호야, 호. 호. 야, 그러니까 호를 이렇게 그러면 이제 호를 찾기 위해서 자, 할선을 그어. 그러면 이제 호 a 호 뭐가 되냐? a b가 되는 거지, 호 a b. 호를 찾는 게 중요하다. 호 찾는 거. 그러니까 지금 X는 뭐냐면은 X는 호 AB에 뭐가 돼? 원주각. 찾았음? 호 AB에 원주각이야. 원주각. 원주각. 근데 지금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는 또 60도가 있지. 60도. 60도. 60도는 뭐냐? 60도. 60도는 호 AB의 중심각이지. 중심각. 그러니까 요 x랑 60도는 공통으로 호 AB를 가지고 있지. 그러면 x는 60도의 반이 된다는 이거야. 곱하기 2분의 1 한다고 하면 30도. 그래서 x는 30도다.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가로 2번. 가로 2번은 이제 그림을 짬 보니까 x를 구하라, x. 야, x는 뭐냐? 원주각이네. 그럼 뭘 찾아야 된다? 호 찾아야 된다, 호. 호 찾아야 돼. 그요 원주각에서 중요한 거 호야. 그러니까 호 뭐의 원주각이냐? AB. AB. 근데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게 이제 B인데 B도 보니까 야 B는 호 AB의 중심각이네. 호 AB의 중심각. 요거는 해호 AB의 원주각. 그러면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 그러니까 X는 몇 도냐? 가로에서는 50도다. 50도. 50도가 된다. 가로 3번. 가로 3번 그림 쭉 보니까 X를 구하라, X. 아, X. 원주각이네? 자, 원주 위에 찍혔지, P가. 아, 그러면 뭘 찾아야 된다? 호를 찾아야 된다, 호. 그러면 요 원주각 X는 호 AB의 원주각이야, 호 AB의 원주각. 그냥, 근데 이제 나와 있는 게 110도네, 110도. 110도는 중심각인데, 이것도 호 AB의 중심각이네? 그 호, 야, 호가 같지? 호가 같은데 110도는 아 중심각 잘못 썼다. 110도는 중심각. X는 원주각.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이다. 그럼 각의 x는 몇 도? 55도. 55도다. 가로 4번. 가로 4번에서 각 x를 구하여라. 각 x. x각이 여기 있네. x각은 야 원주각이다. 점이 원 위에 찍혔으니까. 그럼 이제 호 찾아야 돼. 호. 찾자. 야, 그러면 호를 찾으려고 쭉 연결하니까 호 AB의 원주각이네. X는 호 AB의 원주각이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58도네. 58도. 58도는 58. 이것도 호 찾아봐. 이거는 호 AB의 중심각이네. 이거는 호 AB의 원주각.
똑같은 호에 관한 중심각과 원주각이지.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이다. 가격선은 29도. 29도다. 가로 5번. 가로 5번 X를 보자, X요. X가, 점이, P점이 원주 위에 찍혔지. 원에 둘레. 원 위에 찍혔다. 뭐냐? 원주각. 원주각. 아, 그럼 호 찾아야 돼, 호. 호 찾자. 호 뭐의 원주각이냐? A, B. 호가 중요해. 호 A, B의 원주각이야. 호 A, B의 원주각. 그다음 80도 보자. 문제에서 이제 나온 게 80도니까. 80도는 중심각이네. 원의 중심에 찍혔잖아. 중심각. 호는 뭔데? A, B. 아, 호가 똑같네. 그러면은 호 A, B의 원주, 중심각. 호 A, B의 원주각. 그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몇 도? 40도. 그래서 각 X는 40도다. 40도. 가로 6번. 가로 6번. 자, X 보자. X. 아, X는 원주각이네. 원 위에 찍혔지, 원 위에. 그러면 뭘 찾아야 돼? 호 찾아야 돼. 호 찾자. 그럼 요 X가 이루는 호는 호 AB. 그러니까 X는 호 AB의 원주각. 그다음 문제에서 76도 나왔네. 76도. 76도는 중심각이네. 원의 중심에 찍혔잖아. 그거 호 찾아야 돼, 호. 야, 호 똑같네. AB. 이건 똑같은 원의, 똑같은 호에 관한 중심각. 이거는 원주각. 그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38도다. 그래서 각 X는 38도가 되겠다. 24번. 다음 그림의 원 5에서 각 X의 크기 구하라. 아, 각 X. X 여기 있네. 아, X는 중심각이다. 중심각. 중심각. 호 뭐? 호 AB의 중심각이지? AB 중심각. 근데 문제에서 또 20도가 나왔네, 20도. 아, 20도. 20도는 원주각이네. 원 위에 찍혔잖아, P가. 그러면 우리, 저기, 그거 구해야 돼. 호 구해야 돼, 호. 야, 호 구하니까, 야, 호가 똑같네, AB. 그럼 호 AB에 관한 20도는 원주각. 각 X는 중심각. 그러면 중심각 원주각의 두 배지. 각 X는 몇 도가 되냐? 40도다, 40도. 가로 2번. 가로 2번에서 그 X. 야, X는 중심각이네. 중심에 찍혔지 않냐? 중심각이다.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돼? 호, 호, 호. 호 AB다, AB. AB. 그 다음 이제 또 그림에서 45도 나왔네. 45도 원주각이네, 원주각. 원주에 찍혔잖아. 원에, 원 위에. 그럼 45, 그럼 이제 이것도 호 찾아야 돼, 호. 야, AB네. 똑같지? 호가 똑같지? 그럼 이거는 45도는 원주각, X는 중심각. 중심각. 그러면은 원주각이 중심각 2분의니까 X는 이제 90도가 되겠네. 각에서는. 90도다. 가로 3번. 가로 3번의 각 X는 뭐냐? 아, 이것도 중심각이네. 원의 중심이지? 찍혔지? 그럼 X는 중심각이야. 호 AB. 그러니까 호 찾아야 된다. 호 AB. 그럼 이제 문제에 또 18도가 나왔는데 18도는 뭐냐? 원주각이네. 원 위에 찍혔잖아, P가. 호 찾아, 호. 저호 찾아. 야, 호가 똑같네. 호가 똑같지? 그호 AB에 이거는 원주각이고 이거 호 AB의 중심각. 그럼 중심각은 원주각이 두 배지. 각 X는 36도가 되겠다. 가로 4번. 가로 4번 X 보자. X는 뭐지? X 중심각이네. 원의 중심에 찍혔잖아. 호 찾아야 돼. 야, 호 찾아, 호. 아, 찾자. 쭉 연결하니까 호 AB네. 그래서 각 X는 호 AB의 중심각. 그 문제 또 35도 나왔네. 35도는 원주각이네. 원 위에 찍혔잖아, 원주각. 그럼 이제 호 찾아야 돼, 호. 아, 쭉 연결해. 연결해, 그 뭐냐. 이것도 호 AB지, 똑같지? 그럼 호 AB의 원주각. 호 AB의 중심각. 그럼 X는 35에다 2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각 X는 70도. 70도. 잘 모르겠으면 질문해야 돼. 25번. 25번. 다음 그림의 원 5에서 색칠한 부분 넓이거든. 색칠한 부분. 이거 색칠한 부분 부채꼴이네. 그러니까 부채꼴 넓이를 구하려면은 반지름 나왔고, 야, 중심각,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이거. 중심각을 구하란 말이네. 중심각을 구해야 반지름 나오지 않냐. 아니, 반지름의 넓이. 이거 중심각 구하라는 거. 근데 중심각을 구할 중심각.
그럼 이건 그럼 중심각인데, 그럼 요 중심각은 호 찾아야 돼, 호. 호가 AB지. AB다. 60도가 나왔네, 60도. 60도는 원주각이지. 원 위에 찍혔으니까. 그럼 요호 찾아야 돼, 호. 야, 호 찾아봐라. 호 뭐냐? AB 똑같지. 따라서 이거는 호 AB의 원주각, 이거는 중심각. 몇 도가 되냐? 120도. 중심각이 120도야. 아니, 그럼 뭐야 이거? 해설의 AOB. 그러니까 이제 AOB가 APB에다가 2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 120도란 얘기지, 120도. 그러니까 부채꼴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에다가 360분의 중심각. 약분 때리면 3이 되네, 3. 6의 제곱하면 36. 약분하면 12. 그러니까 12파이가 되네, 12파이. 답이 12. 그래서 이제 답이 12파이 제곱 센치. 이렇게 푼다. 그러니까 중심각만 구하면은 이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건 쉬우니까. 가로 2번.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중심각을 구하자, 중심각. 그럼 중심각은 어떻게 구한다? 호를 보자, 호. 야, 이거는 호가 AB다. AB. 문제에서 45도가 나왔네, 45도. 이거는 호 구해보자, 호. 호. 똑같네, 호가 AB 똑같아. 그게 45도. 여기는 90도가 되겠지, 90도. 두 배니까. 따라서 부채꼴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러면은 이거 약분하면 4분의 1이지? 4분의 1. 4분의 1. 그럼 이제 약분하면 또 4가 하나 없어지지. 그럼 뭐냐? 4파이네, 4파이. 그러니까 답이 4파이 제곱센치. 4파이 제곱센치다. 가로 3번. 가로 3번은 여기 요 각을 알아야 이제 부채꼴 넓이 구하지 않냐. 요 중심각. 중심각이잖아, 중심각. 호 뭐? 호 AB. 호 AB의 중심각이네. 그럼 이제 문제에서 36도가 나왔으니까 36도. 36도는 호 찾자, 호. 자, 호 찾으니까 뭐가? 이것도 호 똑같네, AB. 그래서 36도니까 72도가 돼. 두 배가 되니까. 중심각 72도다. 그러면 이제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약분하면 5가 되네, 5. 그러니까 5분의 1 되는 거, 5분의 1. 또 5랑 또5 약분 되지. 그러니까 5파이네, 5파이. 답이 그래서 5파이 제곱센치가 된다. 5파이 제곱센치. 가로 4번. 자, 요놈도 색칠한 부분을 보니까 부채꼴. 그럼 부채꼴에 이제 중심각을 알아야 구할 수 있어. 중심각. 그 중심각은 호가 AB네. 호 AB. 그럼 이제 문제에서 또 30도가 나왔지. 30도. 30도는 원주각이야. 원 위에 점이 찍혔잖냐. 그러니까 이제 요놈의 호를 구하면은 호. 그러면 이제 요놈의 호는 AB 똑같네. 그러면 요호 AB의 원주각이고 요거는 호 AB의 중심각. 그러면 중심각 원주각 두 배. 60도는 60도. 따라서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 약분하면 6분의 1. 야, 또 6분의 1하고 6 하나 약분돼서 없어지지. 그 다음 6파이네, 6파이. 그래서 6파이 센치 제곱이 답이다. 26번. 26번. 다음 그림에서 두 선분 PAPB가 1, 5에 접선. 접선이란 말이 중요한데, 접선일 때, 각 X코에, 이게 접선이면은, 원하고 한 점에서 만나거든? 그게 접점이야, 접점. A라고 B는 접점이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접전에다가 선을 그으면은, 수직이 돼. 수직.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나, 그렇지? 수직이 된다. 그래서, 요각이 나와, 요각. 요각 120도가 나오는 거야, 120도. 120도. 이게 저기 사각형의 내각 다 더하면 360도가 되거든. 그러니까 사각형은 내각의 합. 요거를 다 더하면은 360도가 나온다. 360도 사각형은. 그래서 120도 되는 거야, 120도. 그 여기 이제 120도가 나왔고 120도. 그러면 이제 x는 어떻게 구하냐? 야,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자. 필요 없는 거 지우면은 그러면 이제 그 x는 원주각이네, 원주각. 원주각. 그치, 원주각. 그러면 우리 뭘 찾아야 돼?
호. 그럼 X는 호 AB의 원주각이야. 호 AB의 원주각. 120도는 호 AB의 중심각이지. 중심각. 이거는 원주각, 중심각. 그래서 X는 60도가 된다. 이거 60도. 60도. 아, 이거는 120도고. 그치? 120도.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120도 곱해서 답이 60도가 나온다. 이렇게 풀면 되지. 그러니까 접선이니까 90, 90 된다는 거. 요게 이제 요 문제에서 포인트다. 가로 2번. 가로 1번 그림을 쭉 보니까 이게 접선. 에이, 접선, 접선. 접선. 접선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선을 연결하면 뭐다? 90도. 90도다. 90도. 그럼 요각이 나오네? 몇 도? 110도. 이렇게 두개더 하면은 180도가 돼야 되지 않냐? 110도. 따라서 야, 필요 없는 거 지우자. 이제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거 지워버려. 자, 그러면은 X는 뭐냐? X는 원주각이네. 원주각. 원 위에 점이니까 C가. 그럼 이제 우린 뭘 찾아야 돼? 호 찾아야 돼. 호. 호를 찾아. 호 뭐야? 이거는 AB. 그러니까 호 AB의 원주각이 X는 110도는. 야, 110도도 중심각인데 호 AB의 중심각이네. 그러니까 원주각. 중심각. 그러면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이잖아. 2분의 1이잖아. 55도지. 그래서 각 X는 55도. 55도다. 가로 3번. 가로 3번. X를 구하라. 각 X. 야, 각 X 구하자. 각 X는 뭐다? 원주각이다. C가 원 위에 있어. 원주각. 그럼 원주각이면 우리 뭘 찾아야 돼? 호. 호. 그러니까 호 뭐? 호 AB야. 그러니까 X는 호 AB의 원주각이라고. 그럼 이제 중심각을 찾을 수 있지. 중심각을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그럼 호 AB의 중심각은 요거네. 자, 호 AB의 중심각은 요거다. 근데 AB가 접선이라며. 그러면 90, 90도잖냐. 그러면은 중심각 몇 도? 100도 되는 거지. 100도. 100도. 요두개더 하면은 180이 돼야 되니까 100도. 따라서 호 AB의 중심각은 100도, 원주각은 X, 그럼 50도네, 50도. 그래서 각 X는 50도다. 중심각의 2분의 1이야, 원주각은. 50도. 가로 4번. 야, 이것도 각 X. 각 X는 원주각이네. 점이 원에 찍혔잖아, 원주각.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돼? 호. 호. 도대체 요 원주각은 호가 뭐냐? AB다. AB.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중심각이 필요하다. 중심각. 중심각은, 그러면 호 AB의 중심각이 있으면 우리 구할 수 있지. 그 호, 해놓고 보니까 이게 접선 아니냐. 접선. 접선이니까 90, 90이 돼. 그럼 78도면 여긴 102도. 102도. 그러면 중심각이 102도니까 원주각은 2분의 51도 되는 거죠. 51도. 따라서 각 X는 51도. 51도다. 가로 5번. 가로 5번 보니까 각 X, 각 X는 원주각이네. 원주각. 원주각이다. 호 찾아야 된다, 원주각. 호 뭐야, AB. 호 AB의 원주각이야. 그러면은, 우리 이제 호 AB의 중심각이 나오면은 원주각을 구할 수 있어. 중심각. 야, 중심각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하냐? 이게 접선이니까 직각. 직각이야. 직각, 직각. 따라서 몇도 되면 30, 30, 100, 그럼 180에서 30, 144. 144도다. 그럼 호 AB의 중심각, 호 AB의 원주각. 그러면 반이 되겠지? 그래서 각 X는 몇 도냐? 72도다. 72도다. 가로 6번. 자, 가로 6번 X를 구하라, X. X는 원주각이네. P가 원 위에 있으니까 원주각이다. 그러면 이제 호 찾아야 돼, 호. 호 AB네. 호 AB의 원주각. 그러면은 호 AB의 중심각이 나와야 우리는 원주각을 구할 수 있다. 자, 중심각은 어떻게 구하냐? 이게 접선이라며, 접선. 접선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 선을 그으면 90도. 따라서 여기 중심각 나왔지. 180에서 44 빼면 136. 그러면은 이건 호 AB의 중심각, 원주각. 그러면 중심각, 원주각은 중심각 2분의 1. 따라서 각 X는 68도. 68도다. 가로 7번. 아, 길다, 길어. 각 X는 원주각이네. C가 원위의 점이잖아. 원주각. 그 원주각이면은 중요한 게 뭐다? 호다, 호.
야, 호 찾아야 돼. 호 AB의 원주각이야. X는. 그러면은, 중심각을 알면은 우리가 원주각, 그호 AB의 중심각은 요거지. 근데 요거 PA가 뭐라고? 접선. PB가 접선이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접선. 따라서, 접점에다가 원의 중심에서 선을 연결하면 직각이 돼, 직각. 직각이 된다. 그러면은 180에서 24 빼면은 156. 그러니까 156도가 되는 거야, 156도. 그러면 호 AB의 중심각이 156, 원주각이 X. 그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이잖아, 78도. 그래서 각 X는 78도다. 78도. 다음 27번. 다음 그림에서 PA, PB가 원, 5의 접선일 때각 X의 크기 구해라. 접선 요거. 두개 접선. 아, 근데 일단 X를 구한, 이게 65도가 나왔는데, 65도. 65도. 65도는 원주각이네? 원주각. 원의 점이니까, 시각. 그래서 뭐를 구해야 되냐? 호를 구해야 되는 거야, 호. 호를 구해야 돼, 호. 그럼 65도는 호 AB의 원주각이라고. 호 AB의 원주각. 그러면은, 중심각이 나오지? 호 AB에. 자, 호 AB의 중심각을, 호 AB의 중심각이 나온다. 중심각. 근데 이걸 이렇게 쭉 해놓고 보니까 이게 접점 아니야, 접점. 이게 접선이라 했으니까 PA, PB가 접선이 이렇게 접점이라고 하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 선을 연결하면 90도가 돼, 90도. 90도. 아무튼 90도고. 그다음에 중심각이지, 중심각. 그러면은 호 AB의 원주각이 65도. 그럼 중심각 곱하기 하니까 130도가 되네, 130도.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워버려. 필요 없는 거 지워버리면은 각 X는 요 사각형의 내각 아니냐. 사각형의 내각. 그러니까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90, 90. 요거 두개 더하면 180도가 되면 되지. 그럼 X는 50도. 그래서 각 X는 50도다. 50도. 욕 봤다.